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락포드사에서 나온 페달보드 네. 새로운 사이즈들이 나와서 잠시 사이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박스가 바뀌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의 박스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개봉 후에 사이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를 개봉해 보았고요. 지금은 보시면 기본 케이스예요. 지금 이게 프로 케이스로 나오는 기본 케이스고, 이 케이스 위에 이제 플라이트 케이스, 철제로 된 케이스가 있고, 철제 케이스와 ABS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사이즈 내부에 있는 페달보드 사이즈는 같고요. 외부에 이제 케이스가 점점 업그레이드 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상품은 듀오 2.2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사이즈, 사이즈는 가로 61.4cm, 세로 14.2cm, 높이는 3.5cm, 그리고 상부는 5.8cm입니다. 무게는 0.9kg이고요. 자, 실제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봉된 케이스 안에는 어깨끈이 있고요. 그리고 벨크로와 나중에 케이블 타이로 여러분들의 그 이펙터 패치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케이블 타이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보드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시는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페달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2 페달에 이펙터들을 올려보았는데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 이 정도 공간에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 같고요. 빈 공간에 페달 하나 더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 페달에 이펙터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3.0 페달 같은 경우에는 가로 43.2cm, 세로 23.4cm, 높이 3.7, 상부는 7.1, 무게는 0.95kg이고요. 보시면 이쪽 하부에 페달보드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있죠. 페달보드 파워를 장착하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 부착을 하시고 전원 코드를 이리로 빼실 수도 있죠. 네, 보시다시피 공간이 좀 남죠. 여러분이 테트리스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페달을 위아래로 하나 두 개 정도 더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 타임라인 상부에 이렇게 한쪽 더 밑에는 저희 자사에서 판매하는 페달 부스터 이용해서 이렇게 얹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3.2 모델인데요. 3.2 모델은 가로 59.8cm, 세로 23.4cm, 높이는 3.7cm, 상부는 7.1cm. 네, 전 모델과 동일하죠. 무게는 조금 더 나가네요. 1.3kg입니다. 자, 쌓아봅시다. 보드 위에 페달을 또 올려봤는데요. 지금 와우 같은 경우에 무난하게 올라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멀티 팩터를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정도 기본 사이즈들이 올라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 옆으로 가봐. 그렇지. 그리고 타임라인이라든지 모비우스, 빅스카이 종류도 올리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다 채워볼까요? 다 채울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쌓으실 수 있고요. 3.2 페달도 마찬가지로 하부에 페달 파워 장착을 해서 페달 파워 케이블을 쉽게 뽑을 수 있게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4.3 크네요. 가로가 82cm, 세로가 33cm, 높이는 똑같습니다. 3.7cm, 7.1cm, 무게는 이 무게 자체만으로도 지금 2.4kg이 나가네요. 네. 그리고 하부에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에는 보드 위에 페달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워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뭐 19나 12구를 쓰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나눠서 6구짜리 두 개 정도 꽂으실 수 있게 페달 파워를 밑에 이렇게 두 개의 홈이 나 있습니다. 페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또 올려보고 멀티도 올려보고 마지막에 올려볼까? 플라즈마도 올려보고 핑크 모비도 올려보고 DD3도 올려보고 타임라인도 올려보고 많이 남네요. 공간이 많이 남아서 페달 보드가 대략 제가 봤을 때 하나 위쪽으로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스트라이머즈에서 나오는 뭐 빅스카이나 메비우스 타임라인까지 해서 이런 종류들은 세 개 다 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리버브나 딜레이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은 뭐 블루스카이로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피탄도 올라갈 것 같고 일단 크니까 여러 가지를 네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페달보드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페달보드들보다 좌우가 좀 더 이렇게 2.2 사이즈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를 문의가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해보았고요. 마찬가지로 높이도 조금씩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페달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기존 것에서 조금 이 높이나 길이가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지금 락보드 신제품군에서 길이를 한번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락보드 페달보드 검색하셔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보시면은 자세한 사이즈들과 또 다른 사이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페달보드 선택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